기분 전환에 힐링까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요 바로 기분 전환도 하면서 몸도 따뜻하게 녹여줄 힐링 조격하는 곳입니다. 알짜줌마가 소개하는 기분 전환 플레이스 바로 식물원 속 이색 휴식 공간 힐링 카페인데요. 자연 속에서 조격을 할 수 있어 추운 겨울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찾아 이곳으로 모인다고요? 조격을 하는 곳은 많지만 조격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발이 따뜻해야 몸이 따뜻해집니다. 저 조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어있던 발을 녹이는 향기씨, 기분이 어때요? 따뜻하다. 아름다운 꽃들을 배경으로 얼음장 갔던 몸을 녹여보는 시간. 서서히 발의 피로가 풀리니 어느새 저절로 감기는 눈. 향기씨 오늘 호강 제대로 하는데요? 와 진짜 그 노천탕에 들어간 느낌이야. 위에는 너무 춥고 쌀쌀했는데 발이 이렇게 따뜻한 데에다 발을 싹 담그니까 너무 이게 정말 힐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 찜질팩 좀 올려드릴게요. 예. 우와. 게다가 허브 씨앗이 든 찜질팩에 따뜻한 허브티까지 얼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아, 제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증도 있어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는데 지금 너무 온몸이 따뜻하면서 땀도 송글송글 나고 아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조격을 끝낸 향기 씨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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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단 촬영 금지예요. 저 저리 가 있어요. 커튼까지 치고 출입금지 명령! 거기서 혼자 뭐 하세요?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그 사이 옷을 바꿔 입은 향기 씨. 여기서 웬 찜질복이에요? 아,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우나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사우나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신이 나서 들어간 곳은 바로 사우나! 역시 추위 잡기엔 사우나가 제격이죠. 따뜻한 공기로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사우나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어느덧 향기 씨의 얼굴에도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 보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지지고 싶네요. 네, 더 지지죠. 그죠? 네. 이렇게 딱 요 느낌이